강동구 명일동에서 준스피자를 운영하고 있는 조병준이라고 합니다. 젊음? 그냥 막 도전하고 싶은 그런 용기로 고민 끝에 제 브랜드를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현재는 6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에 있어서는 밀리지 말자. 재료비를 좀 많이 높여서 좀 매출을 좀 올리자는 그런 마인드거든요. 수제피철 같은 경우도 저희가 초기 때부터 계속 지금 해오고 있거든요. 사실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인데 손님들이 좋아하시니까 제가 하는 자기관리는 이제 목표관리와 시간관리와 지식관리와 그다음에 독서경영이거든요. 바인더를 다 만들어서 아이디어면 아이디어, 뭐 업무 개발이면 개발, 신메뉴면 신메뉴, 뭐 벤치마킹 이런 식으로 다시 분류를 해가면서 지식을 좀 만들어 있거든요. 후임이 생기든지 아니면 뭐 후계자가 생기든지 아니면 기타의 피자 쪽 업종을 준비하시는 창업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남한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보람이 있는 거죠. 최상의 홍보는 그거 같아요. 푸짐하게 손님이 먹었을 때 정말 맛있게 먹으면 그게 홍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번 맛있게 먹으면 사실 그 피자집은 다시 찾지 않거든요. 처음에 먹었을 때 맛있게 먹어야 그 다음 주문도 이어지고 최대한 그 한 판에 신경 써서 잘해서 보내면 그분이 다 입소문도 내주시고 홍보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손님들이 또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같이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사장님은 어디 있는지 위치를 다 아는데 직원들은 몰라요. 그러다 보니 저기 친구야 뭐 좀 갖다 줘 하면 일일이 가서 문을 열어줘야 찾을 수가 있는데 이런 번호표를 붙여놓으면 5번에 뭐 맨 위에서 스모크인 갖다 줘 그러면 딱 나와요. 2번에 뭐 위에 열면 뭐 있어 갖고 와 그러면 딱 갖다 줘. 이게 굉장히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 배달민족이 앱이 들어오면서 전단지 대비 효과는 아주 크고요. 왜냐면 눈에 보이니까요. 금액이라든가 뭐든지 매출 부분이 지금 한 3년 정도 제가 사용을 했는데 조금씩 매출이 나오더라고요. 뭐 초기하고 지금하고 거의 지금 매출이 25% 30%면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객님들하고 소통하는데 굉장히 편리해요.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 실시간으로 리뷰를 확인을 해요. 그래서 최대한 바로바로 댓글을 달아드려요. 사진을 올리시면 오늘은 어떤 메뉴 드셨네요. 다음에는 이 메뉴도 한번 드셔보세요. 이것도 한번 추가해 보시고요. 추천을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남겨놓으면 오히려 다음에 고객님 또 그걸 또 주문하신 분들이 외려 많고 이런 그런 교육들을 나가서 듣는다고 하면 일단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가서 고객 마인드 서비스 교육도 받고 또 성공하시는 우리 대표님들도 많이 오시잖아요. 그분들 인터뷰도 하고 또 가서 또 물어보기도 하고 또 같이 업에 계신 분들 많이 만나잖아요. 이런저런 얘기를 듣다 보면 외려 도움이 교육도 도움이지만 그런 분들 알아가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영업 하시면 아침 11시에 나와서 재료 준비하고 뭐 직원들 밥 먹고 밤 11시에 퇴근하고 집에 가서 씻고 주무시고 이런 패턴이 있는데 업무는 업무고요. 자기 개발은 자기 개발이거든요. 그래서 둘 다 다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노력을 하셔야 그만큼 아웃풋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콤비네이션 피자에다가 뭘 더 추가를 하고 다음 달에는 또 뭘 더 추가하고 내가 공부 안 하면 늘 똑같은 콤비네이션 피자만 만들고 있거든요. 네. 공부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초심, 처음에 가졌던 그 열정적인 마음이거든요. 성장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노력할 게 많고 어느 분들 만나든 저는 전문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아직 스케일이 안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계속 노력하고 공부하고 하고 있고요. 네, 그런 마음들을 잊지 않고 끝까지 끌고 가신다고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